열어주세요! 시아, 어떻게 된 거야? 응? 아까 그 세 명이서 그런 거지? 경찰에 신고해야겠다.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왜? 사람을 관에 가두는 건 범죄야.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. 제 발로 관에 들어간 거예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못을 혼자 박진 않았을 거 아니야. 거기서 잠들었는데 누가 모르고 그랬나 봐요. 그게 말이 돼? 어떻게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. 네 발로 들어갔다고? 관 속에 네 발로 들어갔다고? 왜 그런겨? 그냥 잘 데가 없어서. 뭐요? 텐트에서 자기 싫어서. 텐트에서 자기 싫다고 관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? 사실대로 말 못해? 사실이야. 텐트에서 자기 싫어서, 잘 데가 없어서. 그건 시경이 말이 맞아. 얘 데리고 가도 되죠? 아, 나 아파. 아, 진짜 아파. 특별히 심하게 다친 데는 없어요. 가도 됩니다. 아닌데? 저 진짜 아파요.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 공황장애. 아, 머리도 어지러운 것 같고 팔다리도 마비된 것 같고. 아. 가자. 어머님 마음 바뀌시기 전에 최대한 마당에다 짐 많이 갖다 놔야 돼. 어? 제대로 해. 언니, 언니. 저쪽 안쪽 방은 둘이 쓰고 혹은 달고 댕겨. 어머니, 감사합니다. 넌 내 방에 쓰자. 싫어요. 시경이는 저쪽 방 써라. 저 방이 사람 온기가 한참 없어서 썰렁할 거예요. 내가 군불도 떼고 이불도 갖다 놨다. 시경이만 방 따로 주고 나한테 뭐... 너는 오래비한테 시경이가 뭐야, 시경이가! 시경이한테 시경이한테 뭐가! 같은 학년이다 보니 제가 못 가르쳐서 그래요. 죄송해요, 어머니. 저 방은 네 애비가 대학 가기 전 딱 네 나이 때 쓰던 방이요. 맨날 뭔 비밀이 있는지 열쇠를 잠그던 방이다. 이제는 네가 써라. 괜히 엄한 고생하느라 몸살 날라 푹 쉬거라. 시경이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.